사실 건국대학교는 제 모교입니다. 학생 때는 이 캠퍼스를 모두 다 즐길 수 있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은 제가 학생이 아니고 교수이기 때문에 주로 연구실에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늘이 아름다운 캠퍼스를 출퇴근하면서 볼수 있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이제 학교 한가운데 있는 굉장히 큰 일가모였는데요. 호수 한 바퀴를 돌면서 좀 리프레쉬를 하면은 굉장히 또 업무에 새롭게 집중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고.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점심 먹고 호수 산책하는 게 일단 제일 좋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학문 분야가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런 종합대학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 높은 수준의 학문 영역의 결과들을 내고 있고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양한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의 체계도 잘 갖춰져 있고요. 또 전통이 느껴지는 건물부터 최신 건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어서 연구라든지 아니면 배움에 몰입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손님이 학교로 방문할 때나 또는 제가 외부에 출장을 갈 때에도 이러한 지리적인 이점이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건국대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고 수업을 마치고 제 시간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내 학생들의 질문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집중도를 가지고 어려운 과목도 다 소화해내면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보람도 느꼈고, 그리고 학생들이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건축은 이제 한문으로 보면은 세우고 이제 쌓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개인과 이제 사회가 가진 삶과 이제 가치를 담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라고 또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건물을 어떤 물리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짓는 것이 중요했었지만은 현재는 융복합적인 사고나 기술력을 이제 통해서 또 개인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이제 제2의 이제 수도라고 하는 이제 포르투라는 이제 곳이 있거든요. 유럽 도시가 갖는 이렇게 또 오밀조밀한 도시 조직들을 이제 볼 수도 있고, 그 포르투갈에 되게 유명한 이제 알바로 시자라는 이제 건축가가 있어요. 포르투갈이 가진 어떤 그 지역성을 이제 바탕으로 그 설계한 건물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많거든요. 이제 직접 답사해서 보고 하면은 어떤 현대 건축의 어떤 흐름이나 어떤 이론 또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에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정보 시스템은 기업의 내부와 외부에 존재하는 축적된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어떠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운영 관리라는 것은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그 과정을 어떻게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토목공학의 경우에는 우리 일상적으로 보고 있는 다양한 대형 토목 구조물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위에서 많이 볼수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과 같이 재료를 연구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프는 다양한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이고 그리고 정형화된 데이터 구조입니다. 저는 이런 그래프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다양한 실생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센서와 액추에이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은 구동기를 만드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요즘에는 그 자동차용 햅틱 인터페이스 같은 시장 쪽에 관심을 갖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응용수학은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실생활 혹은 뭐 공학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고 그걸 수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학문 분야를 말하고요. 인공지능의 기술을 도입해서 해결하는 연구나 인공지능 기술 자체를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실감 미디어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있는 어떠한 정보들을 얼마나 실감나게 전달할 수 있는가를 조금 연구하는 학문으로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혼합현실, 그런 것들을 제작하고 기획하고 다른 사람들께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까지 저희가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려고 합니다. 손으로 뭘 만지는 걸 좋아했고, 특히 작은 기계 같은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계도 풀어보고, 뭐 TV도 풀어보고, 이렇게 해서 망가뜨린 제품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성에도 잘 맞고, 재미있게 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는 전자제품의 테얼다운 뭐 이런 것처럼 해서 다 분해를 해서 그게 어떻게 컴포넌트가 되어 있는지 소개하는 유튜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굉장히 자세히 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레고 이제 블럭을 구축적으로 이제 만들고 이제 부시고 하는 것들을 이제 상당히 좋아했었고요. 고등학교 이제 수학을 이제 공부할 때도 공간의 도형을 좀 좋아했었고요. 그러한 배경이 좀 어떤 예술적 창의성, 실제적인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건축이라는 학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공대 출신인데 공대 출신으로서 비즈니스와 함께 연구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IT와 비즈니스를 함께 다룰 수 있는 경영정보 시스템을 연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업이 해외 기업들과 무역 거래를 할 때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지 전혀 백그라운드가 없는 곳에 갔을 때도 어떻게 원래 하던 것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전체 가치 창출 프로세스 시각에서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프 구조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정보들을 그래프 구조에다가 추가로 넣는다든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이터를 쉽게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연한 데이터 구조인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자 저는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학부 2학년 때 처음 들었던 전공 수업이 건설재료공학이었습니다. 사회에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 중 하나인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화학 반응이 굉장히 제게 흥미로웠기 때문에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문제가 잘 풀려서 재밌었다면 대학에 와서 수학을 공부하니까 오류가 없는 논리적 정합성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학년 때쯤부터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게 됐고 학문의 길로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학부를 언론학을 전공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계를 만지는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계 소통 쪽으로 제가 공부를 더 하게 되었고 가장 실감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연구하고 탐구하는 도중에 실감 콘텐츠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VR, AR용 인터페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상 환경에서 사용자가 그 환경에서 인터랙션을 할 때 사용자에게 촉감 피드백을 주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굉장히 몰입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인터랙션 디바이스를 개발을 하고 있고 그 연구를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에 관심이 있어서 리테일이라든지 금융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연구나 강의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논문 작업을 할 때도 아이디어를 얻는 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재밌어하는 분야의 그런 배움이라든지 연구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이나 혹은 네트워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같은 창작자, 제작자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같이 토의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 더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을 하는 만큼 학생들도 각자의 생각 그리고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던질 수 있는 그런 강의 분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자신의 가능성에 스스로 제한을 두지 말고 원하는 거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일단 시작해보라는 거 바쁘고 분주한 와중에서도 개인의 행복과 즐거움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또 재능과 잠재력을 또 살리고 또 지지할 수 있는 또 좋은 교육자이자 또 멘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학교 생활을 되돌아봤을 때 스스로 나는 열심히 공부했고 다양한 경험들을 했고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다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도록 좋은 학교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날뛰어라 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끈기 있게 몰입하고 집중하는 것을 매우 권장하고 싶습니다. 본인의 학과 공부에 열심히 현재처럼 매진하는 것과 더불어 학생으로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여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시기를 응원드리며 저도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은 여러분들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어렵거나 고민이 있을 때 편히 찾아주시고 우리 소통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년 보통 대학 4년 다니잖아요. 네, 다닐 때는 막 공부하랴 뭐 진로 고민하랴 취업 준비하랴 되게 바쁘고 긴 시간처럼 느껴질 텐데
지나고 나면 되게 짧거든요. 그리고 되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공부가 됐건 뭐 취미생활이 됐건 꾸준히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됐든 나중에 추억할 게 남으니까요. 알찬 대학생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